애들 알면 큰일 나. 입 조심이라. 맨입으로? 이 자식아 진짜. 아 물론 어?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지. 만 어? 이놈이 내가 가만히 있을려나 뭐. 아유 내가 너한테 말은 그...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말했을까 야, 진짜. 많이 바르지도 않아. 어? 야 그 핀 입밥에 했나? 어? 핀 이거? 어. 이거 뭐에 갖다 쓰게? 에이, 불쌍한 놈, 잘난 게 죄지. 어? 아니야, 아니야. 어, 너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면 돼. 에이. 아 무슨 일이야? 아니야, 아니야. 영준이랑 너만 보면 가슴이 탁탁 막히는 게 그냥, 어? 아, 너도 그냥 나처럼 대충 생겼으면 이렇게 피곤한 일은 없잖아, 어? 너 혹시 걱정하지 마, 어 걱정하지 마, 어 내가 애들한테는 말 안 할 테니까 그래도, 어 영준이한테는 우리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해. 동구라, 동구라, 저기 그 영준이한테 그냥 모른 척 해줘라, 어? 그거야, 뭐 문, 선글라스. 야, 너 그거 멋있다. 야, 어 이거, 이거 너 줄까? 아휴, 뭐 이런 거 이런 거 안 줘도 돼. 그래, 어 영준이가 알면 난리 날 거야, 어? 야. 어, 웬일이야? 야, 눈 감아봐. 그건 왜? 아이, 창피한 거. 아유, 아. 틈만 나면 어? 내 입술이 아주 허르 터질라 그래. 아이. 만 남아. 이거 아니었어 폭발로. 아 그건 어 나중에 하고 더 어. 자. 이 뭐야? 우와 우와 너 이거 어디서 나 주는 거야? 야 이거 너 주려고 산 거지 내가. 근데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다. 야 뭐 그게 유행이라는 거지? 어 유행. 어 그래 아무튼 어. 고마워. 자 나 이뻐? 응? 야 잘 어울린다. 근데 응. 어. 애들이 우리 사이를 눈치챌지 모르니까 응. 애들 앞에서는 하지 마. 알았어. 어. 자 이제 줄 거 다 줬으니까 응. 우리 맞아. 하려고 뭐? 맞아 하던 거 하자. 이거 너무 이쁘다. 뭐? 동근이가 너한테도 뜯어갔어? 아이 나쁜 놈 진짜. 어떡하지? 아 이제 다른 애들 아는 건 시간 문제겠는데. 아 이 자식 진짜 양동근. 야. 이거 이렇게 된거 그냥 애들한테 말해버리는 게 어떻겠냐? 솔직히 지금 애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영준이 부추기고 있잖아. 그래. 그런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말해버리자 가서. 그래. 뭐야? 비밀 얘기라는 게 뭔데? 저기 사실은 말이야. 그 다빈이가 좋아한다는 그 남자 있잖아. 그 인성이거든. 에? 뭐? 인성이? 말도 안 돼. 야, 인성아, 사실이야? 어. 뭐? 야, 조인성. 네가 어떻게 영준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나쁜 놈이. 야, 인성이 잘못 없어. 솔직히 인성이 싫다고 밝혔는데 다빈이가 일방적으로 그러는 거야. 그동안 인성이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 그래? 어떡해. 영준이 불쌍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언니랑 니들도 영준이한테 좀 다빈이 좀 포기하라 그래. 불쌍해서 못 보겠다. 그러니까 알았어. 들키지 않게 알았지? 그래. 알았어. 야, 여기 다들 뭐 하는 거야? 어? 출출하지 않아? 요 앞에 족발집. 새로 생긴 족발집, 어? 거기가 아주 죽인 데는 어때, 경림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얘기해볼란 게 애들한테, 어? 애들한테? 어. 말해라! 애들아! 다빈이가 왔다. 어, 그러니까 다빈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인성이었다 이 얘기하려고? 어떻게 알았어? 이 자식 이거는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야. 그러고도 친구야? 아유, 인간이다! 이건 어때? 어? 이거 다빈 씨 나이에 맞춰서 내가 산 거야. 어때? 이쁘지? 다빈 씨 주려고? 아... 응. 꽃뿐이 아니야. 선물도 샀고 카드도 썼고 그리고 깜짝 파티까지 완벽해.